법정 안전교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에너지 안전팀의 박진배 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본 교육은 법정 교육으로 연구활동 종사자분들께서는 학기별로 6시간 반드시 안전교육을 이수하셔야 됩니다. 최근 저희 대학교 실험실에서 메틸 아크릴레이트와 아세톤 폴리메틸 아크릴레이트 용매를 중축 농축계 연결한 후 실험 중 유해 물질이 기체 상태로 방출돼서 한 24명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또한 전선 피복 압착에 의한 쇼크로 화재가 발생하고 화학약품을 옮기던 중 화재가 발생하는 사고가 최근에 빈번하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하던 안전교육을 집체교육으로 이번에 전환을 했고요. 이번 교육을 통해서 사고 이전의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고 예방 조치를 확고히 하자는 의미와 그 다음에 사고 발생 시 우리 연구활동 종사자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대처해가지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사고 이후 확실한 후속 조치를 통해 동일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실질적인 안전교육의 장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교육은 총 4교시로 90분씩 진행하며 오전과 오후에 두 번 출석 체크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교육을 불참 시에는 앞으로 연구실 출입이 제한되므로 반드시 오늘 오전과 오후에 출석 체크를 해서 앞으로 연구에 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1교시 교육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교시 교육을 맡아주실 분은 사고 사례 및 법률 교육으로서 송원대학교 최연서 교수님이 오늘 1교시 교육을 맡아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최연서 교수님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성함을 저기 잘못 말씀드렸어요. 최연서가 아니라 최서연 교수님입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최서연입니다.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교육을 받으시려고 오셔서 너무나 반갑고요. 저도 오늘 여러분들 만나 뵈려고 광주에서 4시 반부터 달려왔습니다. 예, 1시간 반 정도의 수업인데 여러분들이 연구 활동을 하시면서 이제 어떤 신체적이라든가 또는 이제 정신적으로 이제 그 노출되어 있는 여러 유해 위험 인자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사고 사례 및 법률에 관해서 간략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실 안전교육을 이제 제가 이제 서강대를 비롯해서 한 30개 학교에 이렇게 가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되면 다들 좀 지루해 하세요. 예, 재미도 없다. 또는 법정 시간이기 때문에 와서 앉아서 이제 들으신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연구활동 종사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업무들이 여기에 이제 들어있는 그러한 내용들하고 거의 이제 일치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남의 일이 아닌 내가 생활하고 내가 공부하고 하는 그러한 연구실에서의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시면 아주 재밌는 그러한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저기 그 세 분 남학생이 계시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각지대라고 하시는데 오늘은 집중적으로 저기 계신 세 분의 남학생에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제 도망가시려고 일어서시려고 하는데 출석 체크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처음에 여러분들께 동영상 하나를 먼저 보여드리고 나서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한 동작 축하. 아 여기 다시 됐어 됐어 라면도 됐습니다. 진짜 맛있겠다. 맛있다. 진짜 맛있다. 와 대박. 승현아 이제야 잘 끓이네. 맛있죠. 라면을 바꿨죠. 빨리 좀 먹어야겠다. 진라면으로 체인지업. 진짜 금방 끝났죠? 예. 지금 보신 광고가 이제 진라면 광고인데요. 딱 저 광고를 보고서 저 광고가 잘 된 걸까요? 잘못된 광고일까요? 예, 거기 계신 남학생 맨 끝에 계신 분이요. 광고 보셨죠? 예. 잘 된 광고일까요? 잘못된 광고일까요? 예. 왜 잘못된 광고라고 생각하세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그 광고는 잘못된 광고입니다. 왜 잘못된 광고이냐? 다 생각하시는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로봇 연구실에서 아주 피곤하죠. 밤새도록 연구하고 했는데 라면을 끓여와서 연구실에서 라면을 먹는 그런 광고입니다. 이렇게 아무 인지 없이 실험실에서 음식물을 섭취한다든가 또 어쨌든 간에 그 버너를 이용해서 어떤 것들 끓인다든가 이런 일들은 실험실 안에서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그 여과 없이 이제 TV로 나오는 그런 광고이죠. 어떻게 보면 실험실 안전과 관련해서 지금 보여지는 것들이 저희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냉장고에서 음식물을 넣고서 먹는다든가 이런 일들도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계속 이제 첫 번째 이 슬라이드를 넘기지 않고 있는데 여러분들께 법률이라든가 다른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연구실 사고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먼저 인지를 하시면은 훨씬 더 재미있게 그리고 또 우리가 무엇을 갖다가 중요하게 여겨야지 되는지 금방 아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여지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제 보면은 반복되는 대학 실험실 사고 안전 불감증이 심각하다라고 하는 그렇게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1년에 우리가 보고되는 그런 연구실 사고가 한 몇 건 정도 될까요? 이번엔 두 번째 계신 그 남학생께 여쭤볼게요. 네, 1년에 한 몇 건 정도가 보고가 될까요? 실험실 사고가. 예. 잘 모르겠다라고 하셨는데요. 1년에 우리가 보고되는 실험실 사고는 약 100건이 넘습니다. 그러면 실험실 사고는 줄어들거나 늘어나는 것들이 이러한 그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반복적으로 이제 일어나는 것들을 막으려고 지금 많이 노력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뭐가 조금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게 되면 연구실 안전 실태 조사를 통해서 대학 연구실을 보게 되면 이 횟수가 줄어들기보다 그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약간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양상을 보입니다. 이와 같은 부분들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하면은 초기에 어떠한 화재라든가 실험실 화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초기 대응이 빨라지게 되고 이런 교육의 효과 또는 어떠한 비상대체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을 갖다 반영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 아주 다양한 전공에서 이런 사고가 일어납니다. 뭐 식품공학과, 그 다음에 뭐 반도체 실험실, 그 다음에 뭐 고압가스 기계, 예, 이래서 전기전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대표적인 연구실 사고 사례를 보시게 되면 1996년도에 유행성 출혈열 바이러스 감염 사고가 났습니다.
유행성 출혈열 그 지금만이 발생하는 시기죠, 가을에. 예,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고요. 또 유독가스 유출 사고라든가 폭발 사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제 뭐 신소재 공학관 사고, 뭐 에테르 폭발 사고, 대부분이 화학물질과 관련되어 있는 사고가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동영상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직접 목격하고 사진을 찍은 건데요. 비디오 촬영을 한 건데요. 제가 이제 학위를 인하대에서 밟았는데 그 논문을 쓰는데 이제 그날이 논문 마감일이었어요. 선생님들도 다들 막 바쁘시고 뭐 또 학부생분들 계시겠지만 늦게까지도 공부들 하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한 새벽에 4시 정도 됐는데 뭐가 이렇게 터지는 소리가 났어요. 터지는 소리가 났는데 그냥 터지는 소리가 아니라 뭐가 부서지는 소리가 나서 저는 이제 남학생들이나 이렇게 술을 마시고 또는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차나 이런 데를 뭐 부딪혔나 보다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잠시 후에 유리창이 다 이렇게 깨지는 부서지는 소리가 났죠.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제 저기서 본관 정도의 거리에 있는 그러한 이제 연구실인데 여기 이제 공학관이에요. 지금 이제 잘 보이지 않지만 여기에 여학생들이 아주 막 종종 거리면서 막 뛰어다니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안경까지 쓰고서 이렇게 보니까 막 이렇게 뛰어다니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대피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어요. 한 5-6명 정도가 됐었었는데 지금 여기에 이 화재로 인해서 이제 소방차가 6대가 오게 되죠. 예. 그리고 났는데 더 재밌는 사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어떤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또는 어떤 사고가 일어나도 다른 건물들이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캠퍼스가 너무나 크고 또 인하대 같은 경우에도 뭐 그 인문대라든가 자대라든가 이렇게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사고 같은 경우에 밤에 일어난 사고였고 또 와서 누군가가 대피하라고 얘기하기 전까지는 이 사고에 대한 인지를 잘 하지 못합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얘기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다음날 저에게 무수한 카톡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희 대학원 선생님들 또는 뭐 옆에 방의 박사 선생님들 막 해서 뭐라고 하냐면 학교 들어오는 게 차단됐습니다. 오지 마셔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차단됐을까요? 예, 여기 앞에 계신 여자 선생님께 여쭤볼게요. 왜 차단됐을까요? 예, 여기가 화공 실험실이었었거든요. 유독가스가 이 통로를 타고서 제가 있는 건물, 그러니까 저 본관 쪽하고 이쪽 건물하고 이제 인천기념관 쪽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라고 하면은 그쪽으로 다 유독가스가 다 넘어온 거죠. 그래서 복도에 이 가스가 다 차게 돼서 저희가 이틀 동안 통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예. 제가 인하대에서 이제 학위를 받는 동안에 그 총 두 번의 학위를 받았습니다. 제가 인하대에서 첫 번째 이제 공대에서 이제 박사 과정을 받는 동안에 두 번의 이제 소방관 아저씨가 저를 갖다가 연구실에 나가라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왜 그러느냐면 첫 번째는 일요일 날 오후에 발생한 사고입니다. 나갔는데 매캐한 냄새가 나고 눈이 맺고 이런 냄새가 났는데 보니까 저희가 이제 1층에 있는 폐수통에다가 폐수를 갖다가 다 이제 모아서 버리는데 이걸 버리지 않고서 그냥 퇴근을 한 거죠. 예, 그게 폭발을 한 거예요. 그러면 학교에서 이렇게 폭발을 하거나 화재가 발생하거나 하게 되면 정말 많은 소방차가 오고 그 다음에 통제가 이루어지고 각 연구실마다 다 대피하라고 하죠. 이 사고 이후에는 어떤 일들이 있냐면 그 경보기가 화재 경보기가 울리면 무조건 다 저희가 그 통제실에 전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고가 있는지 없는지 지금 밖으로 나가야 되느냐 안 되느냐 오작동을 하고 있느냐 그 전에는 아무리 화재 경보기가 울려도 그거에 대해서 아예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연구실에만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 사고 이후에는 그리고 이틀 정도 그 건물을 들어가지 못하게 폐쇄된 이후에는 거기에 대한 안전에 대한 것들을 더 심각하게 여기고 학생들이 다 일일이 안전 환경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또는 이제 밤 같은 경우에는 예, 그 관리하시는 데에다 전화를 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하고 그다음에 위험한 상황이 됐다라고 하면 바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을 갖다 이제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실 사고 사례들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폭 실험실 가스 폭발, 그다음에 챔버 파열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일어나고 특히 공대 그리고 요새는 LMO 관련되어 있는 연구실에서도 많은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어떤 화학 실험실 또는 뭐 물리 실험실 그래서 공대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만 집중적으로 연구실 안전을 강조했었는데요. 지금은 생물이라든가 기타 이제 뭐 의학 쪽 이런 곳까지 다 중요하게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이제 보시게 되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폐액 및 폐기물 안전 관리에 관한 그런 사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뭐 폐산, 폐알칼리, 폐유, 폐유기용제와 같은 것들을 분리하지 않고 같이 모아서 폭발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고요. 또 수거를 할 때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나눠서 분류하고 거기에 맞춰서 다 폐기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함으로 인해서 뭐 엎지러지거나 이렇게 되면서 일어나는 인화성 사고 이런 것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폐기물 수집 용기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각각 만들어 놔야죠. 연구실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보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예,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실험실 내에서 발생되는 모든 폐기물은 철저한 분리수거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하고요. 이런 시약병, 그다음 폐약병, 예, 이러한 것들도 다 분리해서 수거가 이루어져야지 되고 지정된 폐기 장소에 꼭 폐기가 돼야지 될 것입니다. 또 의료 폐기물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뭐 이제 여러분들은 오늘 공대 쪽에서 오신 분들이 많다라고 하니까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우리가 이제 생명공학 쪽 이쪽이 이제 전부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이러한 이제 그 생물, 자원, 의대 이쪽에서 이제 많은 실험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조직 물류와 관련되어 있어서 이제 뭐 사람의 인체에서 나오거나 동물의 사체에서 나오는 여러 조직들이라든가 혈액류 이런 것들을 다 분류해서 해야지 되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람에게 감염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료 폐기물은 보통 일반 화학물질 폐기물과는 다르게 또 이제 폐기하는 그런 방법들이 다르게 있는데요. 예, 거기에 맞춰서 폐기를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의료 폐기물 사고 예방 대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옆에 또 병원도 있고 해서 이런 의료 폐기물과 관련돼서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2008년, 10년, 12년 이쯤에서 인간공학 관련해서 고대병원에 이제 근골격계 질환을 하러 이제 조사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럼 이제 의료 폐기물 이런 것들도 다 장소를 보게 되거든요. 아주 지정 장소에 잘 되어 있고 그다음에 관리가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예, 이러한 것들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자료나 이런 거를 아마 뭐 병원 쪽에도 요청하시면 쉽게 이런 자료들은 아마 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 지금 사고 사례에 대한 부분을 간략히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이거를 실제적으로 발생한 사고와 관련돼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제적으로 발생한 사고입니다. 첫 번째 보면 이제 국내 식물 건조기 과열에 의한 화재 사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그런 실험 기관에서 식물을 건조시키는 건조기에서 불이 난 겁니다. 예, 어떤 이제 온도를 세팅해 놓고서 그 다음에 이제 나가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아까 제가 그 인하대에서 발생한 그 화재의 가장 큰 원인은 뭐였냐면 밤새도록 그 분석기기를 작동시켜 놓고 퇴근을 하고 예, 하여튼 이제 밤새도록 이 기기가 돌아갔다는 데 이제 문제가 있었던 거죠. 이제 이 경우에도 보게 되면은 청주시에 위치한 이 기관에서 식물을 건조시키는 오븐에다가 이렇게 넣고서 밤새도록 이 오븐 기기를 돌린 겁니다. 그래서 불이 나게 되고 거기에 의해서 이제 학생들이 소화기를 이용해서 자체 진화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불이 나게 되면 초기의 대응이 매우 중요한데 학생들이 이러한 부분, 즉 초기 대응 방법에 소화기를 사용하는 방법, 또 진화하는 방법, 신고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다 숙지해서 초기의 진화가 가능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국내 방법 실험실 가스 발생 사고입니다. 이제 지금 이제 대학에 이제 관한 부분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방폭 실험실에서 예, 이렇게 폭발 사고가 일어난 거죠. 특히 이제 산소 용기를 갖다가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매우 위험하게 그리고 화재가 더 크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을 갖고 있었는데요. 근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교수님이 현장에서 사망을 했었고 연구원 두 명이 중경상을 입는 그런 사고를 당한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방폭 실험실 가스 사고 폭발 사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흔히 실험실 사고 중에서 많이 발생되는 그러한 예로 이제 자주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게 되는데요. 그만큼 국내의 방폭 실험실 가스 폭발 사고가 자주 일어난다. 발생이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 경우에는 이제 여학생들이 많으신데 지금 보시면 이 여학생이 공장실에 의해서 협착 사망 사고로 이제 협착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났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죄송한데 좀 더 내려 주실 수 있을까요? 예. 네. 예일대에서 이 여학생이 이제 천문학을 공부하는 여학생이 이제 지하에서 공장실 내에서 이제 사망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협착이 됐는데요. 여기 여학생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머리가 기시죠. 예, 머리가 길고 또 이제 겨울이 오다 보니까 또 이제 긴 옷도 입고 이렇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기계에 말려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머리 같은 경우에는 실험에 임할 때 이제 단정하게 좀 묶는 것이 가장 좀 이제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머리카락이 빨려 들어가거나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오늘 긴 옷을 입고 왔을 때 기계에 빨려 들어가면서 같이 딸려 들어가서 이제 협착에 의해서 이제 질식도 일어날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발생하는 사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은 여기 헤어네트를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 실험실에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는 실질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학생 분들은 이제 되도록이면 실험에 임하실 때에는 머리를 묶고 예, 실험에 임하셨으면 이제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수온 노출 사고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상온에서 유일하게 이제 볼 수 있는 고체로 볼 수 있는 그러한 화학물질이 우리가 수온으로 너무나 잘 알려져 있죠. 저보다 더 나이 많으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저 초등학교 다닐 때에는 그 국민학교죠 다닐 때에는 우리가 온도계를 사용할 때 선생님이 항상 말씀을 하세요. 온도계 깨지 않게 조심해라라고. 항상 주의를 줬었거든요. 선생님들도 그러시죠, 다? 예, 예. 왜 그럴까요? 수온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데요. 이 수온이 생각외로 노출을 그리고 노출이 되면서 피부에 이제 들어가는 그러한 상태로 해서 이제 중독 증상을 갖다 일으키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미국에 있는 어떤 한 교수님이 이 실험을 하면서 이 수온이 이 손바닥 안쪽으로 그러니까 손바닥이 이제 그 상처가 난 부위로 들어와서 그 사망을 한 그런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실험실을 정리하던 교수가 실험실 내 후드에서 수온을 발견하고 신고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요. 자체로 수온을 제거하는 것은 조금 어렵다. 그래서 조사를 통해서 수온에 노출된 것들이 확인이 됐었고 그래서 화학 수업 등의 수온 온도계 사용을 금지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쉽게 사용했던 어떤 어떠한 기구들이 우리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유해 증기 누출 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증기라고 하면은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죠. 그냥 가스처럼도 인식을 하기도 하는데 가스와 증기는 약간 차이는 있죠. 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실험실에서 보관 중이던 시약병에서 누출되어 있는 유해 증기를 갖다가 흡입하고서 이제 쓰러진 그런 경우죠. 근데 이러한 경우는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화학 물질의 노출이 너무 많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실험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가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화학 물질은 매우 소량이지만 반복적인 노출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실험실에서 이제 그 대학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단독적으로 실험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렇게 단독적으로 실험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사고를 당했을 때 그 옆에서 누군가를 빨리 대응
해줄 수 있는 이분을 갖다 응급처치라든가 이런 걸 해줄 수 있는 상황들이 잘 펼쳐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경우에는 산성 유해 증기가 이제 누출이 되어가지고 이제 두 명이 흡입을 했고 그래서 병원으로 이송이 되었다. 이제 보시게 되면은 시약병에 있던 산성 유해 증기가 누출된 그런 결과를 위해서 이러한 결과들이 일어났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연구실을 점검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후두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후두는 잘 알고 계시죠? 후두가 뭔지 알고 계시죠? 예. 뭐 실험실에 있는 후두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회식하고 하면 고깃집에 가서 보는 것도 후두지 않습니까? 예, 삼겹살 또는 뭐 갈비 이렇게 굽거나 하면 냄새 배니까 우리 후두 항상 고깃집에 작동되어 있는 것처럼 연구실에서도 이러한 유해화학 물질을 사용할 때 항상 후두를 사용을 해야 되고 후두가 항상 켜져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유해화학 물질을 할 때는 후두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일상생활처럼 몸에 습관적으로 배어 있어야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약병이 많게 된다면 공기 흐름이 방해되기 때문에 시약 보관 장소로 사용 금지를 하고 실험 장치를 후드 끝에서 최소 15cm 안쪽에 설치해서 바로 증기가 올라올 때 덕트를 통해서 밖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뭐 발열 황산 누출 사고인데 이제 거의 다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지금 실험실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는 사고 중에 하나가 전기에 의한 사고. 아직 이제 나오진 않았는데 비디오로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전기에 의한 사고 있고 화학물질 누출에 의한 사고 있고요. 또 기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리는 뭐 협착이라든가 또 미끄러짐이라든가 이런 사고들이 아주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화재에 관련되어 있는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량으로 실험실에서 이런 물질들을 사용하지만 폭발이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 파장이 매우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험실 안전은 나뿐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동료 그 다음에 우리 학교에서 공부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나 한 명이 안전수칙을 잘 지키고 거기에 맞춰서 실험을 하는 안전수칙에 맞춰서 실험을 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저기 아침부터 오셔서 주무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비디오를 갖다 잠깐 보고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고는 전기나 기름을 만났을 때 드러나는 정전기의 폭발적 위력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인식의 부재가 불러온 참혹한 결과였습니다. 최근 3년간 연구실 안전사고 발생 건수는 108건에서 175건으로 61.7% 증가하였습니다. 이처럼 매년 반복되는 사고 원인의 대부분은 바로 설마하는 아니란 생각.
돌이키기엔 너무 늦어버린 처참한 상황. 이미 일어난 사고의 책임을 과연 누구에게 돌릴 수 있을까? 예, 보시니까 어떠세요? 잠이 더 오세요? 다들 일어나셔야 할 시간이신데요. 예,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아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실험에 임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그 2016년 초에 이슈가 된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실험실 사고는 아닌데요. 사업장에서 그 핸드폰에 그 세척을 하던 그 알코올을 우리가 에틸알코올하고 메틸알코올이 있죠. 예. 근데 이제 메틸알코올을 사용을 해서 이 증기가 올라온 거죠. 20대의 젊은 두 명의 남녀가 그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서 집에 갔는데 눈이 너무 아파서 병원을 간 거죠. 병원을 갔는데 이 실명이 온 거예요. 이 증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업장에 많은 이제 조사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통 보게 되면은 우리가 뭐 장갑을 낀다던가 이런 안전 수칙들, 특히 이제 뭐 실험을 할 때 실험복을 입는다던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많이 지켜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교수님들이나 또는 이제 뭐 외래에서 오시는 강사분들이나 모두 다 실험에 임할 때에는 기본적인 복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 수업에 참여를 못 한다든가 뭐 어떠한 그 제재 조치를 가하기 때문에 실험복 정도는 다 착용을 하고 오죠. 예. 그렇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슬리퍼를 신고서 온다든가 그리고 또 이제 보게 되면은 다른 이제 기타 물질들 예,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아까 보는 것처럼 이런 양이라든가 이런 거를 갖다 조제할 때 실험은 말 그대로 연구를 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메소드에 의해서만 꼭 할 수는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물질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한 것들에 대해서는 항상 위험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아직까지 생각하고 있지 않고 중요하다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인식의 전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행동으로 나타나지가 않는다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지금 동영상들을 보게 된다고 한다면 이러한 동영상에 있는 일들이 나의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동영상 하나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보여주세요. 좀 이 동영상은 너무나 재밌는 동영상인데요. 근데 조금 화질이 안 좋아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보시면 아주 너무 많이 안 좋죠? 네, 보시면 아마 공감이 가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잠깐 멈춰주세요, 선생님. 예, 수정이 왜 사망했을까요? 패셔니스타잖아요. 근데 왜 사망했을까요?
샬랄랄라 샬랄랄라 하다가 이 머리카락이 낀 겁니다. 계속 한번 보시죠. 그래서 개구쟁이 스머프 같은 형근 씨, 오늘도 신나게 장난치며 일하네요. 그런데 그럼 또 멈춰주세요, 선생님. 예, 이번엔 형근이가 왜 사망을 했을까요? 너무 개구쟁이여서 그런 거죠. 예, 실험실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막 뛰어다니고 있잖아요. 예, 미끄럽고 또 어떤 뭐 물이라든가 또는 다른 어떤 용액들이 이런 것들도 너무 많고 또 전선도 너무 많고 한데 너무 촐랑거리고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망하는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예. 밤에 의리카노를 항상 달고 다니는 두혁 씨, 오늘도 어김없이 마시고 있네요. 그런데 그래서 집중왕 현석 씨, 한번 집중하면 절대로 자리를 뜨지 않는데요. 잘했다. 그런데 그래서 예, 이건 좀 억지스럽죠. 예, 오, 장시간 앉아있다가 일어나서 허리가 아파서 아이쿠야 하고서 사망을 했다는데, 그런데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두셔야지 되는 부분인데, 내일 이제 제가 강의를 할 때 잠깐 말씀드릴 건데, 연구실 안전보건 중에서 이 근골격계 질환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장시간 같은 자세로 있고 움직이지 않고 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질환인데, 사망까지는 조금 오버스러운, 사망까지는 하진 않지만 뭐 디스크나 기타 요통 이런 것들이 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조금 있죠. 계속 보겠습니다. 수다왕 정민 씨,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통화를 하는데요. 그런데 용접왕 지영 씨, 오늘도 용접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네요. 그런데 세 명이나 죽었네요. 뒤에 보시면. 그래서 닭살 커플 형근과 희정 씨, 오늘도 오글거리게 실험실에서 애정 행각을 나누네요. 그런데
내 성어. 과연 이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바로 실험실 안전 상황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 보시니까 어떠세요? 좀 재밌지 않으세요?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실험실에서 모두 행하고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예, 매번 핸드폰하고 뭐 핸드폰에서 그렇게 사망까지 갈 수 있는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부주의로 인해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져서 다리가 다치거나 하는 경우는 본 적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봤던 실험실 사고 중에 하나는 그 기기에 이제 그 밸브를 이렇게 돌리는 그런 나사형 밸브였었는데 이게 잘 조절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걸 갖다가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확인을 하지 않아서 이 기기가 작동을 하면서 이 나사가 밖으로 튕겨져 나오면서 복부를 맞았죠. 그래서 복부가 어떻게 되면 찢어졌어요. 그래서 119에 바로 이제 실려가는데 그게 학생이어서 이제 교수님이 5층부터 그 아이를 데리고서 뛰었었죠. 예, 그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일어나지 않는 것들은 아니다라는 거죠. 매번 보고가 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크고 작은 사고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어떠한 그런 위기 상황에서 또는 매일매일의 일상 점검에서 이루어져야지만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연구실 사고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십시오라는 그런 의미에서 사고 사례에 관한 부분들을 좀 비디오도 보여드리고 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이 연구실 안전과 관련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연구실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너무 길죠. 그래서 보통 연구실 안전법 또는 연안법 이렇게 이제 그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들은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연안법에서는 어떻게 법률의 체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을 갖다가 연구활동 종사자에는 어떤 의무들을 가지고 있어야지 되는지 실험에 임할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지 되는 기본적인 사항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보신 그런 많은 사진들과 비슷하죠. 예, 실험실 폭발 사고 사진입니다. 예, 이렇게까지 커다랗게 이제 피해가 있는데 이렇게 물적인 피해, 예, 재산적 피해뿐만 아니라 이 정도의 사고가 날 때에는 안에 인명 사고가 있던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면 인명 사고도 아주 크게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예, 이제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어떤 화학물질에 의한 그런 노출 사고들이 이제 발생이 된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은 지금 미래창조과학부, 지금은 이제 교육과학기술부죠. 예, 거기서 이제 시행 규칙, 고시, 예규, 훈련 등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8년부터 연구실 안전법, 연안법이 이제 나오고 난 후로 많은 대학 또 국공립 연구기관, 기업에 있는 사설 연구소, 기업 연구소라고도 얘기를 하죠. 예, 이런 연구소를 대상으로 해서 실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태조사의 내용에는 무엇이 있느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보통 보게 되면 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은 실질적으로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법률에서 많이 따왔습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을 기본으로 해서 만들어져 있고요. 서울권, 영남권, 중부, 호남, 충청 특성화센터로 해서 권역별 지원센터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피곤하신 것 같은데요. 다들 주무시는 것 같아요. 예, 이건 법인데 이따가 질문도 하겠습니다. 예, 질문에서 맞추면 상도 드리겠습니다. 제가 커피 아메리카노 쏘겠습니다. 웃으셨으니까 저기 앞에 계신 여학생 이따가 질문 먼저 할게요. 예,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 2005년에 처음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쭉 오고 있는데요. 너무나 많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하고 있냐면요. 제가 2008년도부터 2008년, 2010년, 2012년, 14년 그리고 올해 16년까지 이제 계속해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실제 대학에서 이러한 연구실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느냐, 연구실 안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느냐, 학생들이 건강검진을 받고 있느냐, 또 학생들이 이렇게 교육을 받지 않았을 때
어떤 제재 조치를 하고 있느냐, 그럼 또 어떤 것들을 갖다가 지원을 해줘야 되냐, 이런 상황들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그래서 고려대학교에서 나오는 부분을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예. 과거와는 다르게 지금은 국가에서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 연구활동 종사가 몇 명인지, 그리고 뭐 교수님 또 연구원 그다음에 대학원생 학부생까지 다 이 수를 갖다가 다 기재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이 실태자 조사에 맞춰서 다 이제 그걸 갖다 입력을 하고 실제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교육과 기술부에서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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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쭉 다 나와 있죠. 보이세요? 예, 보이시죠? 예, 연구활동 종사자가 몇 명인지, 그리고 담당자는 누구인지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008년부터 2014년도까지 제가 참여했을 때 예, 너무너무나 잘 되어 있는 그런 학교가 고려대학교입니다. 특히 분교까지도 다 철저하게 다 그 조사가 되어 있고 거기에 맞춰서 그 법적인 규제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잘 이루어지고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지금 잘 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국가 연구 안전 정보 시스템에서 이제 이렇게 한번 그 캡처를 한번 떠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다. 여러분들은 법적으로 이렇게 꼭 연구실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교육을 받으셔야지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주무시거나 아니면은 다른 짓을 하시거나 이렇게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사고나 이런 게 발생했을 때 대응하거나 하는 데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 연구실 안전 환경에 관한 그런 법률은 대학이나 연구기관, 기업 부설 연구소 등에서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실이 안전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그 연구 자원의 효율적 관리, 과학기술 연구 개발 활동의 활성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고가 얼마만큼 일어나는지 사고를 관리할 수 있고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함입니다. 아까 그 제가 질문하겠다고 했던 여학생분, 혹시 학교에서 건강검진이나 이런 거에 가입이 되어 있는 거 알고 있나요? 네, 그런 걸 그러면 통보를 받은 적이 있으세요? 아, 있으세요? 예. 보통 많은 대학들이 학생들, 특히 학부생들도 다 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이렇게 알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게 지금 연구실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우리의 현 주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온라인 교육에서 아까 집체 교육으로 바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왜냐? 온라인 교육의 비율이 점점점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2010년, 12년이 지나고 이제 14년도에는 온라인 교육이 50% 이상을 갔는데 온라인 교육을 하게 되면 틀어놓고 다른 일들을 보시잖아요. 그래서 많은 대학들이 다시 집체 교육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고 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여러분들 연구활동 종사자분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이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러한 교육 다 같이 모여서 듣고서 이해하고 인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많이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실을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연구 주체의 장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표자 또는 연구실 소유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연구실 실태 조사를 하게 되면 이 연구실 안전 환경에 관한 그런 법률, 연합법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잘 알지 못하고 또 연구실 안전에 대해서 아, 안전해야지 된다. 그리고 안전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건 인지하고 있지만 내가 행동으로 옮기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결과는 매우 좀 낮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다 연구활동 종사자입니다. 과학기술 개발 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원, 보조원, 그리고 대학원생, 뭐 학부생 모두 다 연구활동 종사자라고 불리기 때문에 공식적인 용어 연구활동 종사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는 실험에 임하는 또는 연구를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연안법에 의해서 관리되어지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는 수칙을 다 지키셔야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 공공연구기관, 국가연구기관, 민간연구기관 이렇게 이제 많이 나누게 되는데요. 보통 이제 예외 규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보면은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가 이런 데 중복되는 그러한 기업이나 이런 경우에는 연구실 안전법에서 제외돼서
다시 사업장 관리로 이렇게 받는 받게 되는 그렇게 이제 관리법이 좀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 연구실의 안전 유지 및 관리 철저로 연구실의 안전 환경을 확보하고 종사자를 보호한다. 이게 연구 주체의 장의 책무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고려대학교의 여러분들, 연구 활동을 하는 여러분들을 갖다 관리하기 위한 연구 주체의 장이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지 되는데, 이 경우 사람이 사상한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공중에 위험을 발생한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람이 사상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같이 안전 점검을 갖다가 실시하지 않았을 때 이러한 그런 그 제재를 가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또 정밀 안전 진단도 실시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선생님 대학원에 계세요, 선생님? 예. 그럼 선생님 연구실에 그 안전 진단이나 이런 거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예. 그러면 오게 되면은 어떤 것들을 갖다가 보시던가요? 네. 네. 연구실 안전 진단을 한 거는 기억이 나시는데 오셔서 어떤 것들을 진단하느냐는까지는 다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오게 되면은 화학물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 뭐 폐수나 폐액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후드가 잘 되고 있느냐, 보호구나 이런 장비들이 잘 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다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밀 안전 진단도 이제 많이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게 되면은 안전 점검 및 정밀 안전 진단 실시 결과를 공표, 여러분들에게도 다 말씀드려야지 되고요. 또 보험 가입 및 보고, 또 사고 보고, 사고 조사 협조, 예, 이런 것들이 바로 다 연구 주체의 장, 여러분들을 관리하는 대학에 계신 분들이 다 하는 그런 업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연구활동 종사자의 의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고 일상 점검을 실시하고 각종 기준이라든가 규범, 그다음에 안전관리위원회에 참여를 해야 합니다. 그럼 선생님 한 번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일상 점검 일지 쓰시나요? 안 쓰시죠? 예, 일상 점검 일지는 가지고 계시나요? 예, 없으시죠. 그러면 나가실 때 그 문 앞에다 이렇게 표지를 해서 뭐 이렇게 체크하는 거는 하세요? 안 하시죠. 예, 어느 것 하나 하시는 게 없으시네요. 예, 예, 큰일 났습니다. 예, 아무래도 다시 점검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실험실이 없으세요? 아, 실험실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실험실이 있는, 그럼 다른 선생님께 여쭤볼게요. 예, 선생님. 선생님도 대학원 선생님이세요? 예, 그럼 선생님 실험실 있으세요? 예. 그러면 일상 점검 하세요? 아, 진짜로 하세요? 잘 크게 안 들리는데 선생님. 일상 점검을 담당하시는 분이 따로 있으세요? 예, 그러면은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하면은 바로 보고하고 이런 것들도 다 이루어지시나요? 네, 예. 지금 보시게 되면 일상 관리 점검은 매우 중요하게 인식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매일매일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실 안전의 활동들은 매일매일 하는 그러한 우리의 연구 활동의 한 부분으로 인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상 점검을 꼭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상이 있을 때 보고하는 그런 체계가 꼭 이루어져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또 안전 환경 관리자의 업무인데요. 오늘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있을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연구실 안전과 관련된 예, 제가 오게 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안전환경관리자의 업무는 점검 및 진단 실시 계획을 하고 지금처럼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여러분들이 교육을 정말로 잘 받고 계시는지 다 참석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를 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 원인이 무엇인지 또 이 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재해 방지를 위한 기술적인 그런 지원도 하고요. 또 규정 및 법규에 따른 안전성을 확보하고 2년마다 실시되는 실태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연구 주체의 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이제 업무들을 하고요. 불이행 시에는 과태료가 2천만 원 이하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안법과 연안법 이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실에 관련되어 있는 안전법은 산업안전보건법을 기본으로 해서 만들어진 그런 법입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 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주가 책임자가 되지만 이 연구실의 책임자는 교수나 기관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게 되면 그 수업을 담당하시는 교수님이 한마디로 책임이 되는 거고 연구실을 운영하게 되면 연구실을 운영하는 그 교수님이 담당자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담당자, 그러니까 책임자하고 담당자를 제가 잠깐 이렇게 말을 똑같이 했는데 책임을 지는 책임자시고요. 담당자는 회사, 즉 사업장에서는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라고 한다면 연구실 안전환경은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가 담당을 하게 됩니다. 행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근로자고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연구활동 종사자가 행위자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기업에서 또는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가 법을 지켜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실험에 임하고 연구활동을 하게 될 때 여러분들은 이 연안법에 의해서 안전수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꼭 지키셔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수업을 안 들으시고 계속 주무시게 되면 예,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간주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 좀 일어나셔서 보셔도 되지 않을까요? 예. 근데 제가 그 많은 학교를 갔는데 이렇게 조용하게 주무시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 왜냐면 원래는 좀 웅성웅성 떠들어야지 되는데 주무셔서 좀 괜찮기는 한데 그래도 좀 힘이 얹었습니다. 예. 빨리 끝내드리려고 했는데 끝내드리기가 싫어서 계속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만 웃으시고 계속 볼게요. 그래서 교육은 회사에서는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 교육을 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을 위한 연구활동 종사자 교육을 합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여러분들의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또 여러분들의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또 지금처럼 어떤 연구실 사례라든가 법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지 되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고 비디오도 많이 보고 했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일상생활에서의 그런 행위,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인식을 가지고서 행동을 한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도 다 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호구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인데요. 내일 이제 더 이제 그 세부적으로 보호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간략하게만 그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호구라는 것은 여러분들을 지켜줄 수 있는 최선의 수단, 최대의 수단은 아닙니다. 우리를 갖다가 보호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으로 활용을 조금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해 위험 요인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영향이나 부상의 정도를 경감시켜주는, 낮춰주는 그런 역할들을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소극적인 그런 대처 방법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오늘 계속 선택이 되신 우리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선생님, 뭐 보호구 사용하시는 거 혹시 있으세요? 네, 뭐 사용하세요? 네, 고글, 마스크, 장갑 이 세 가지 착용하세요. 방진복도 이러세요. 제가 한 달 전쯤에, 한두 달 전쯤에 삼성 SDI에 잠깐 이제 그 사업장에 현장 조사를 하러 들어갔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삼성 SDI를 들어가는데 반조체 회사인데 제가 그 회사를 들어가는 거를 너무너무 싫어해요. 삼성 SDI가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 반도체 공정을 들어가는 거를 싫어합니다. 왜 싫어할까요? 왜 싫어할까요? 그럼 이번에는 그 옆에 계신 선생님. 반도체 공정을 가면은 반도체 칩이 되게 매우 민감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무엇을 입어야지 될까요? 예, 방진복을 입어야지 돼요. 저는 이제 우주복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입어야지 돼요. 그렇지 않아도 이제 그 계속 이제 놀리시는데 계속 이제 살이 붕붕붕붕 찌니까 계속 놀리세요. 근데 이 방진복을 입어야지면 너무너무나 작은 거예요.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에게 이런 예를 드리려고 살을 안 빼는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웃으셨다. 이제 계속 들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옷들이 있죠. 신발까지 다 있습니다. 예,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하고 고글도 쓰고 마스크도 다 하고 장갑도 다 하죠. 신발까지 다 신습니다. 예, 이렇게 하고 들어간다면 또 뭐를 하죠? 에어샤워를 다 하죠. 예, 이런 게 바로 기본입니다. 사업장에서는 이렇게 안전수칙이나 이런 것들을 매우 잘 지키는데 여러분들, 연구활동 종사자분들이 실제적으로 그러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다 지켜지지 않고 또 습관적으로 내가 아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다가도 이게 습관화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죠? 하나를 뺀다든가 아니면 답답하면 그냥 벗어버린다든가 이렇게 되죠. 제가 가장 더운 8월에 그 삼성 SDI 사업장을 들어갔었는데 정말 다시는 입고 싶지 않은 그런 옷이었어요. 이틀 들어갔었는데 3일째부터는 다른 분들에게 들어가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정도였었는데 어쨌든 간에 맡은 바 임무이기 때문에 끝까지 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맡은 바 임무처럼 여러분들이 꼭 착용해야지 되는 보호구, 보호장비 실험에 임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밥을 먹듯이 다 장착하고 몸에 다 착용하고 이렇게 하고서 하셔야지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게 연구실 표준안전점검표의 한 예입니다. 만약에 실험실이 갖춰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예, 이렇게 만들어서 관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에는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특히 뭐 이제 뭐 개인 보호 장비에 관한 부분만 나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후드의 상태라든가 이런 것도 다 되고 화학 물질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또 이런 것들이 보고가 되고 있는지도 예, 다 체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호구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안경, 보호복, 보호장갑, 호흡보호구, 청력보호구, 안전화, 안전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학 실험실에서는 안전화, 안전모는 뭐 많이 신지는 않지만 화학물질을 사용하거나 할 때에는 꼭 착용해야지 되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또 우리가 한 번, 1년에 한 번 어떤 화학물질을 사용하더라도 거기에 맞는 보호장비를 꼭 구축하는 게 필요하고 또 착용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활동 종사자의 분야별 실험실 안전수칙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공 분야 실험실입니다.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 연구활동 종사자분들 손 한번 들어주세요. 화공에서 오신 분들, 예, 저쪽에 계세요. 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화공이라고 딱 하니까 손을 번쩍 드셨습니다. 예, 거기 빨간 옷 입으신 분과 그쪽에 이제 계신 여자 선생님이랑 다 이제 우선 보시면 유해 화학 물질이 눈에 들어갔을 경우에 신속하게 물로 세척한다. 예, 본인이 뭐 아무거나 이렇게 안약 이런 거 넣으시면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실험 중에 배기 후드의 문은 열려진 상태가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하고 물질 안전 보건 자료, 이 각각의 물질, 화학 물질마다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 것을 구비해 놓으셔야지 됩니다. 예,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뭐 시약을 갖다가 주문을 하거나 할 때도 그 업체 쪽에다가 얘기를 하면 다 주시고요. 예,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공단에 들어가서 우리 물질들을 치게 되면 여기에서 다 그 물질에 대한 물질 안전 보건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험실에서 어떤 물질을 쓰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각 물질별로 MSDS를 갖다가 꼭 구비, 비치하시고 확인하시고 예, 이런 과정들이 있으셔야 되겠죠. 또 모든 시약의 용기에는 표식을 전면부에 부착해서 해골이 그려져 있다거나 예, 또는 뭐 이제 뭐 어떻게 취급해야지 된다거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시약의 특성별로 시약장에 따로 보관하고 그 다음에 발열 반응이 있는 화학 실험은 특히 주의를 기울여서 실험에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저장소 사이에 시약을 이동할 경우 안전화 운반 장비를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저기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거기 빨간 옷 입으신 선생님, 그 화학 물질 운반할 때 어떻게 운반하세요? 그냥 손으로 드세요? 네, 뭐 잘 안 들리지만 그냥 예상하건대 병으로 되어 있는 거는 병으로 되어 있는 것도 수레에 담아서 옮기세요? 그냥 손으로 옮기세요? 예, 저희 이제 보게 되면은 저희 이제 그 화공 실험실에 있는 선생님들 이렇게 이게 보게 되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손으로 갈색병을 질질질질 이렇게 끌고서 옮기실 때도 있고요. 그러면 신발은 무엇을 신느냐? 여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분홍색 3D다스 신발을 신습니다. 예, 직직직직직 이렇게 아주 큰일 나는 일이죠. 예, 깨지거나 아니면은 그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깨질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시거든요. 부주의한 습관이고 또 두 번째 실험복은 입으세요. 항상
그거는 참 너무 신기한 일인 것 같아요. 신발은 슬리퍼를 신는데 위에 실험복은 항상 하얀 가운을 입죠. 예, 패션인 것 같아요. 실험실의 패션. 신발까지 다 맞춰서 신고 운동화라든가 이렇게 꼭 이렇게 보호 신발은 아니더라도 밖에를 나오고 어떤 장비를 운반하는데 나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은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레에 담는 경우가 있는데 이 유리를 위에다가 더 이렇게 쌓는 경우도 제가 봤거든요. 그러면 안 되고 나눠져 있는 카트에 보관을 이렇게 실어서 수레에 이렇게 미는 게 정석이라고 이제 봐지죠. 근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특히 인화성 물질을 취급할 때는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해야지 되고요. 선생님, 연구실에 소화기 있으세요, 선생님? 예. 그리고 산화제는 가연성 물질과 반드시 격리해서 보관하고 산화제는 건조한 가루 상태의 마찰 또는 충격을 금지하는 그러한 그 상황을 항상 갖추도록 해야지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기계 전기 분야 실험실입니다. 선생님은 어떤 분야세요? 이쪽에 해당하세요? 아니세요? 예, 선생님은 그럼 어디에 무슨 과에서 오셨어요? 건축이요? 예, 네. 동떨어졌다라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건축이니까 기계 전기 분야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되니까요. 예, 그래서 공작기계, 측정기기 등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정해진 규격의 공구를 사용한다. 예, 공구 사용이 아주 많이 중요하고요. 장비뿐만이 아니라 장비를 사용함에 있어서 어떠한 그 보호장갑 이런 것들도 꼭 착용하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거친 작업물을 다룰 때는 항상 장갑을 끼고 그 다음에 기계가 운전 중일 때는 반드시 자리 이석을 금지시키고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지 되겠죠. 기계를 점검 수리할 때는 반드시 기계를 정지시킨 다음에 하는 게 좋은데요. 기계가 돌아가고 있는 와중에서도 작업을 하죠. 예. 그리고 실험 중에는 작업복을 꼭 착용하고 안전화를 신도록 하고요. 실험 중에 통행제에 접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호 덮개를 하는 게 좋고 작업 완료 후에 실험기계 장치는 항상 청결하게 실험이 끝나고 나서 청결하게 이거 잘 안 하게 되는 것 부분이죠. 기계 전기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실험실에서 우리가 청결은 매우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여기 이제 대학원 선생님들이 많이 이제 계시니까 오늘도 오고 내일도 오고 모레도 오는 나의 직장과 같은 곳 어떻게 보면 내가 집에서 있는 시간보다도 더 많이 있는 곳이 연구실이에요. 그렇죠 선생님? 예. 연구실에서 이런 얘기도 하죠. 내 청춘을 다 보냈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29에 들어와서 41살이 되고 42살이 되고 다른 곳에 취직을 했는데도 저희 교수님이 전화를 하세요. 연구실 좀 한번 왔으면 좋겠다. 가면 아주 친근해요. 고향에 온 것처럼.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도 오고 내일도 오고 모레로 오니까 그냥 대강대충 일하다가 말고 슬리퍼도 띡띡 옷도 벗어서 그냥 훅 이렇게 놓고 파워 특히 요새 같은 경우에는 그 콘센트 여러 개 꽂는 거 그거 뭐라고 그러죠? 멀티탭? 예, 멀티탭 같은 경우에 뭐 신경 안 쓰고 그냥 한 번에 전원을 내린다던가 아니면 그냥 가고 멀티탭 하나에 뭐 여러 기기들 다 꽂아져 있고 이게 아주 다반사적인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죠? 다 관리해야지 된다는 거죠. 한 번 보고 가고 더러운 건 버리고 예, 이게 바로 일상 점검의 한 효과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고 그 다음에 회전물체의 방향 쪽에서 작업을 금지하고 극저온 시험 또는 냉각각수의 극저온 화성에 유의한다. 예, 이 물질이 어떤 물질인지 이 기기가 무엇인지 보고 온도라든가 이런 걸 항상 체크하고 다룬다. 예,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보시면 생물 분야 실험실이에요. 예, 오늘은 생물 분야가 많지 않으시죠? 생물 분야 쪽에서 오신 분 계세요? 안 계시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그 중요한 부분만 하나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염 폐기물은 별도의 안전한 장소 또는 용기에 보관해서 실험 폐기물 처리에 대한 규정을 마련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화학물질이라든가 기타 어떤 물질들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연구활동을 하는 선생님들, 연구활동의 주체가 되시는 그런 분들입니다. 따라서 그 물질들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것도 선생님들이 가장 잘 알고 계시다라고 보여지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규정을 마련하고 어떻게 또 우리는 폐수를 뭐 무슨 요일에 버린다 또는 어떤 방법으로
처리한다 이러한 것들을 규정을 항상 마련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지키도록 그리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유독성 화학물을 취급할 경우에는 반드시 후드 안에서 하고요. 실험 구역에서는 음식 섭취, 식품 보존, 흡연, 화장 행위를 금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 이제 흡연, 화장 행위. 예, 흡연 같은 경우에는 좀 남학생들이 좀 많죠. 남자 선생님들이 좀 많으시고 화장 행위는 여자 선생님들이 좀 많으시죠. 예, 실질적으로 연구실에서 많이들 드시죠. 연구실에 들어있는 어떤 화학물체 보관되어 있는 냉장고가 저희 연구실 냉장고하고 또 같이 쓰이죠. 예, 빵도 들어있고 뭐 음료수도 꺼내서 먹고 예, 이런 일들이 되게 많은데 분명하게 분리 보관해서 하셔야지 되고요. 특히 생물 분야 같은 경우에는 더 위험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 보관하셔야지 되겠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전기전자 분야 실험실을 보게 되는데 모든 전기기기는 사용을 중지 시 전원을 항상 차단한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경우들이 있으시죠. 왜냐하면 24시간 돌아가는 기계, 뭐 분석기기 같은 경우에 또 오토로 돌아가는 경우에 저희가 이제 다 걸어놓고서 퇴근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획을 좀 맞춰서 하시고 그다음에 그 전류라든가 전선의 이런 상황, 전선의 상태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보실 때에는 실험실 내 별도의 실험 설비 설치를 할 때에는 내가 전자값 나왔으니까 내가 전기값 나왔으니까 이러고 막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전문가 관련 기술자분에게 부탁드리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수가 되어 있는지 항상 실외에서 사용할 때는 전기 배선에 대한 이런 부분을 봐줘야 되고요. 모든 금속재의 외형을 갖는 실험 장비에 대해서는 누전 차단기를 항상 설치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여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젖은 손으로 스위치를 조작하거나 전기가 통하는 부위에 접촉을 금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멀티탭에 많은 기기들이 꽂혀져 있고 또 우리가 연구활동을 하면서 사용되는 기기는 아주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기기들을 하고 특히 전기와의 접촉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딱 맞았을 때 전기 올라 이렇게 하고서 피하고 그걸로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것, 또 문제가 됐을 때에는 그런 것들을 시설팀이나 이런 데 말씀드려서 고칠 수 있게 이렇게 그때그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연구실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끝인데요. 그럼 질문 하나 받도록 하겠습니다. 뭐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으세요? 너무 재미없으셨어요? 그것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예. 이제 오늘 1시간 한 20분 정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사례랑 이런 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다음 시간 또 그다음 시간에서 오늘 하루 종일 많은 교육들이 있다라고 제가 아까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 중요한 교육이고 여러분들 귀한 시간 내셔서 오신 거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수업 이렇게 강의할 때 좀 많이 참석해 주시고 오늘 저기 계셨던 세 분 남학생 그리고 여기 선생님들 예 너무너무나 예 좋은 반응 예 호응 감사드립니다. 귀한 시간 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